7분 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거기 앉으세요. 그냥. 편하게 제일 편하게 앉으세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저 불러주세요. 네. 이쁘신 분이 전 보러 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는 뭐가 감사해? 속은 터져 죽겠는데. 네, 터져 죽겠어요. 그러게. 왜 이렇게 힘들었어? 지금 내가 느낀 대로 그대로 말할 테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네. 무서운이라고 무조건 앞으로 내내 할 필요는 없고. 네. 어? 나도 사람인 줄 알아. 네. 틀리면 틀렸다. 맞았다. 맞으면 맞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거거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공부도 하고. 네. 그치? 네. 알겠습니다. 이상하게 네. 3년 전부터 내 인생이 너무 뒤바뀌어 버렸어. 네.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가정사 다 지금 뒤바뀌어져 있어. 예, 편치는 않아요. 그냥 편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네. 내가 그냥 걸어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거지. 네. 지금 발하고 머리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머리가 땅으로 지금 딛고 있고 네. 발은 하늘로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지금 마음 한구석에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없어요. 아무것도.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나 당신이 남들처럼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살았던 사람같이 느껴지지는 않아. 애국밥도 먹고 네. 응? 애국에서 일도 해봤고 네. 여자로서 직장을 가져도 그냥 이런 시시한 직장이 아니라 남을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직장이라 그래야 되나? 남을 가르친다 그래야 되나? 비슷해. 네, 남을 가르치게 들어온다고. 들어오는데 3년 전부터 이상하게 결혼 잘못하고 나서부터 당신 완전히 사주가 거꾸로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힘들어요. 많이. 많이 힘들어요. 응. 네.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나가라는 수야. 네. 다 나갔어요. 어.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게 보여. 네. 없어요. 지금은 남편이 있다 치더라도 남편하고 나하고 지금 떨어져 있게 보인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응? 그러니까 각자의 옛날에는 3년 전에는 각자의 한 집에서 살았다면 네. 지금은 한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네. 남편은 남편대로 살아야 될 사주를 가지고 있고 네. 당신은 당신대로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딱 입장에 놓여 있거든. 나한테 보이는 것만 말을 하자면 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틀리면 틀렸다 말하고 맞은 건 맞았다 말을 하라는 거야. 네. 남편으로 인해서 당신은 어마어마한 돈이 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내가 모아놨던 돈 아, 또 그 돈 플러스 다른 돈까지 땡겨서 네. 내 남편은 다 쏟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죽은 거야. 네. 당신도 죽고 남편도 죽고. 맞아요. 병신이 됐어요. 그치? 네. 남편 지금 한 집에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어디 들어가 있죠? 네. 어디 들어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내가 줄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디 들어갔는데 참, 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렇죠. 3-4년 전에 네. 집안에 네. 상문 낀 적이 있죠. 할머니나 누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3-4년 전? 그 무렵에. 계실 거예요, 아마. 계실 거라는 건 없어. 계시면 계시고 아니면 아니다. 네. 3-4년 전에 집안에 분명히 이 집안에 초상 난 적이 있을 거야. 네, 저희 쪽이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제 쪽이 아니라 남편 쪽은? 네, 네. 할머니라고 보이는데
할머니라고 그러시는데. 할머니요? 어. 할머니였나? 그것도 몰라? 할머니였나 그래? 정신 차려요. 할머니라고 보여? 네, 네.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말을 해주셔야 되고, 김은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네네 한 것은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네네가 어딨어? 왜냐하면 제가 3사년 전에는 그 신랑이랑 같이 안 있었어요. 신랑이랑 같이 안 있어도 그 듣는 것은 좀 그 듣는 이야기를 되게 조금은 들었을 거 아니야. 또 내막은 모르지만 좀 들었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3, 4년 전에 분명히 집안에 우한 꼈다고 말을 했어. 우한 끼면서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말을 했어. 근데 할머니가 자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가신 할머니가 가실 때 그 자기가 당신이 묻어달라는데 당신 자리가 있었을 거라고. 할머니가 유언으로.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자식들이 그 집은 이상하게 십자가야. 십자가다 보니까 그런 말을 믿지를 않아. 그렇죠. 이런 말을 믿지를 않는다고. 십자가냐고 아니냐고 그만 대답하라고. 맞아요. 십자가냐고 이런 말을 믿지를 않아. 그러니 할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지를 않았다는 거야. 할머니가 가고 싶은 자리를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아마 화장실에서 뿌려버렸을 거야. 할머니 묘가 없다 이런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을 닥치는 풍파를 말을 하는 거야. 그 당신 남편 그 전에는 아마 그래도 꽤 잘 나갔을 것이고 꽤 돈 많이 벌었을 것이고 아마 주름깨나 잡고 다닌 사람이었을 거야. 이거 잘 못하고 나서 당신 아무리 남편하고 애를 가지려고 노력해봐도 애 안 들어서.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다 망했어. 뭔 말인지 알지? 빚만 졌어. 뭔 말인지 알겠죠? 빚만 지고 당신 또한 아까 말했듯이 나한테는 그렇게 일만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신용불량자 자꾸 그렇게 들어와. 네, 저도 남편이 이제 사업을 자꾸 말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자꾸 급전이 필요하니까 남편 명의로 이제 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저도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받아줬는데 끝내는 회복이 안 됐어요 사업이. 이것을 갖다가 진작 알고 시작을 했더라면 당신 이렇게까지 꼬이질 않았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까지 꼬여나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무속인이니까 보이니까 보인대로 말을 하지만 물론 뭐 십자가 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자기의 믿음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렇잖아.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산자로 여기를 가고 싶은데 그걸 안 보내줬을 때는 화가 나잖아. 그러면 집에 와서 싸우게 되잖아. 그렇잖아. 죽은 사람은 오죽하겠어? 어디다 말할 데가 없잖아. 그렇잖아. 말할 데가 없으니 이런 식으로다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뿌려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저희가 정말 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전보로 온 것도 처음이긴 해요. 보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도 한번 가보면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왔는데 그러니까 살라고 온 거잖아요, 저도. 그쵸. 그러니까 벌써 할머니가 가고 싶은 자리가 계신데 저희가 못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뿌려버렸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인간도 아까 내가 말했듯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한 번 갖고 죄를 지었을 때 미안하다 사과를 했을 때 한 번 사과하고 두 번 사과하고 세 번 사과하고 네 번 사과했을 때는 풀리듯이 할머님 가시는 길 마음 상하지 않게끔 풀어주시는 게 정답 같아요. 그래야지 살 길이고 진작에 찾아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진작에 와줬더라면 진작에 우리 같은 데를 좀 다녔더라면 당신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를 않았을 텐데 많이 안타깝네. 다 아무것도 안 보여. 직장 안 보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일자리도 쉽지가 않아. 아니 그리고 신용불량자에 누가 일자리를 써줘. 막노도 아니고서는. 네. 그치?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나한테 그려지는 그림이. 네. 아무것도 없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당한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무당의 답은 딱 하나 주겠지? 그치? 아, 그치? 굿을 해야 되나요? 근데 당신이 어떻게 굿을 해 지금? 신용불량자. 당신을 갖다가 네. 당신을 갖다가 내가 저기 뭐냐 가소팬 가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구슬하라고 강요를 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너 구태 그래 살아야 살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미 다 봐버렸는데. 뭐, 나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 걱정하지 마. 아니 그것도 아무리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잘 살면 나도 좋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빚낼 때도 없고 그런다고 빚을 내라서 내 가면서까지 구슬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뭔 말인지 알지? 이거 가서 산수롭고 자리에 가서 할머니한테 술 뿌려드리면서 할머니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술을 뿌려드리면서 잘못했다고 많이 고백사를 많이 드리면서 봐달라고 용서 많이 빚어요. 그렇게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남편이 그래야지만 남편도 팔아치면 나와야지 또 해결되는 문제고 뭔 말인지 알지? 지금 거기 지금 그대로 있게 보여. 그러니까 매일 뭐 내일 나온다 모레 나온다 지금 말하자면 그런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어땠어요? 잘 맞추시네요. 잘 맞춰요? 네. 무당이니까. 그러면 나오면 할머니한테 빌고 나면 아기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는 네. 그렇게 하고 나고 나면은 네. 한 내년 7월달, 8월달 정도에 삼신할머니는 보여요. 아, 애기 시차 지나가니까 네. 그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지금 남편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네. 그렇게 많이 가서 빌어주세요.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나도 미안하네. 나도 사람이 많은지라. 알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힘들면 다시 찾아뵈도 되는 거죠? 아유, 얼마든지 답답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할 수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흔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웃고 나니까 좀 낫네요. 아유, 우리는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그래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참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무섭긴 들어 네.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 뽑자고. 그거 알아주자고. 응? 그냥 네. 앉아서 가만히 좀 보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읽기 위해서 우리도 피나는 고생을 하고 다녀요. 응? 똑같은 거야. 제가 또 힘들어서 찾아뵐 수도 있으니까. 고맙다니까 나도 감사.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요. 네. 다 끝났어요? 네. 예, 잠시만요. 끝.